자, 37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란 국민의 공권력의 행사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와의 구별. 거부는 상대방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내가 허가 못하겠다라고 명백히 거절의 의사를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허가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부작위와는 구별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법연선생이 검사 임용을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신청을 했어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너의 검사 임용 신청을 거부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단지 임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사람 임용자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하진 않았더라도 임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으면 자신의 임용 신청이 거부됐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이런 경우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로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양가로 2번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권. 2번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지장을 미칠 것. 3번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할 것. 판례는 거부나 부작위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항상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1번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권. 그러므로 민법에 의한 사법작용. 그러니까 그 일반 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이거는 처분, 바로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사법상 계약에 대한 거부죠. 이런 거는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인정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할 것. 이 신청권의 의미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려면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이걸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오거든. 가장 어려운 객관식에서 가장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에서조차 안 나와요. 아시겠죠? 객관식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이제 그 바이그제,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변호사들, 그러니까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도 안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로스쿨 강의도 지금 하니까 그런 데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신청권에 대해서 거기 이제 판례 표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양각 동그라미 2번 신청권의 판단 기준. 판례에 의할 경우 신청권의 존부, 존재 부존재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 것인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돼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 있고 신청인이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받을 권리 응답 신청권을 뛰어넘어서 신청의 인용, 허가 신청의 인용은 허가받을 권리거든요. 허가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청권은 일반적 추상, 어떤 응답이든 응답해달라. 허가를 하든 거부를 하든 어떤 응답이든 응답해달라는 권리지 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나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면, 읽어보지도 말고 지금 외우실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외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 12월에도 이제 심화 단가가 있고 할 텐데, 네, 그때도 지금 이제 일정이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지금 학원이랑 상의를 해봐야 될 텐데 심화단가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오후에 할지 뭐 금요일 날 오전 오후로 할지는 학원이랑 협의를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심화단가에서 이제 외울 거를 다 정리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11월 12월에 또 외우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 외우기 시작 본격적으로 외우는 건 1월부터 외우시면 돼요. 왜? 그래야지 4월 시험에 기억이 어느 정도나. 아시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외우는 거는 사실 3, 4월 달에 외우는 건데 그래도 1월부터 좀 외우는 연습은 하긴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동형모의고사도 보고 기출문제도 풀어보는 1,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행정법에 대한 기초 이해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재결,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이건 또 뭐냐? 일단
재결 원처분과 재결이 있을 때 재결은 등이고 원처분은 처분인데 근데 이 중에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일단 설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원처분 재결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한테 서울지방청장이라는 행정청이 음주운전했다고 면허취소라는 행정행위를 했어.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음주운전 안 했다고 판단해서 음주운전했다라고 면허취소했는데 뭐 자기는 음주운전 안 했다 또는 음주운전 하긴 했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선행관행대로 면허정지했어야 되는데 나한테만 면허취소해서 자유구성 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라고 주장해서 이 면허취소 위법이 있다라고 해서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예, 취소 심판을 제기했을 때 이때 행심위는 먼저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건 소송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청구 요건이라고 합니다.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리해서 만약 못 갖췄다. 그러면 행정법원은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하듯이 행정심판위원회도 각하 재결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심판 청구 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럼 이제 고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취소 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심판 청구 요건, 그 수동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수동 요건에 비슷한 것이 일단 대상 적격으로 취소 수동과 마찬가지로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만약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대상적격 판결로 각하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 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 구체적, 공권력의 행사, 국민의 권리 및 집중력을 미칠 것,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법 수단이 없을 것, 이 다섯 가지를 갖춘 경우만 처분이 됐고 거부인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고 국민의 권리 및 집중력을 미치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제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은 소송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니까 원고 적격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은 청구한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은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상이 권리, 광의의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만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요. 원고 적격과 똑같은 의미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피청구인 적격. 피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청구인 적격으로 처분행정청. 이때 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처분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 피고 적격과 똑같죠. 그다음에 심판청구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협의소유가 똑같은데 의미 없고 그다음에 심판청구 기간. 에 대해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인데 취소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취소심판 제기하면 행심위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됐다고 해서 각하 재결 내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본안 판단에서는 당해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 여부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지는 않아서 적법한데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가 아니라서 부당한지를 심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행심위가 이제 재결을 내리는데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 원고가 제기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이 심판 청구 요건을 미비했다. 그럼 행심위는 각하 재결을 내리고 저 다섯 가지 행정심판 청구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미비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재결을 내리고 심판 청구 요건을 갖췄다. 그럼 이제 본안 재결을 내려요.
본안재결로 인용재결, 당해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이 있어서 하는 인용재결과 기각재결이 있는데, 기각재결에는 단순기각, 바로 심판청구 요건은 모두 갖췄는데 당해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이 없어. 그래서 당해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이 없다라고 해서 하는 기각이 단순기각이고, 사정재결, 이거는 당해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이 있긴 해. 그럼 원래 취소재결, 인용재결 내려야 되잖아. 근데 인용재결 내리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당해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재결을 내립니다. 이게 사정재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재료 빠져서 가동허가에 대한 취소심판이 청구되는데, 행심위가 보니까 가동허가에 이유 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취소동도 위법사유가 있어. 근데 이걸 이유로 취소재결 내려서 가동을 중지시키면 국민들한테 블랙아웃,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블랙아웃으로 몇십만 명의 국민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당의 가동허가라는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취소재결 안 하고 기각재결 내려서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바로 사정재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의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이 있지만 그걸 이유로 취소재결 내리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당의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재결, 이게 바로 사정재결입니다. 그리고 인용재결. 근데 취소수 심판에서는 취소수통과 달리 인용재결에 취소재결도 있지만 변경재결 또는 처분청한테 변경해라 라고 하는 변경명령재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취소소송에서는 인용판결로 취소판결밖에 없는데 취소심판에서는 인용재결로서 취소재결도 있지만 변경재결이나 변경명령재결도 있어. 그럼 어떤 경우에는 취소재결 내리고 어떤 경우 변경이나 변경명령재결 내리냐. 그냥 상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는데 A한테 면허, 그러니까 면허 취소 처분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취소 심판 제기했는데 심판 청구 요건 갖췄고 본안에서 보니까 행심위가 보니까 음주운전을 안 했어. 근데 음주운전했다고 잘못 판단해서 면허 취소한 거야. 그럼 당연히 위법성 있으니까 그때는 바로 취소 제결 내려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긴 했어. 근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해당해서 선행관행에 따라서 면허정지 3개월만 했어야 되는데 면허취소를 해서 평등원칙이나 자유구속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면허취소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행심위가 직접 면허정지 3개월 변경재결을 내려서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3개월로 변경해버리거나 처분청한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해라 라고 명령해서 처분청인 서울지방청장이 면허정지 3개월로 변경 처분 내리도록 변경 명령 재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처분청한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해라. 지금 면허 취소 처분이 선행관행 동일한 0.03인 경우 너가 여태까지 선행관행으로 3개월 해왔던 관행에 반해서 위법하니까 선행관행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3개월로 변경해라라는 변경 명령 재결을 내리거나 아예 행심위가 면허정지 3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볼게요. 그럼 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돼서 이게 뭐냐? 이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암기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그러니까 구급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옛날에는 행정소송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어.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하는 내용도 할 필요가 없고 했어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도 없었어. 근데 그나마 그래서 더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할 것까지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점점 요즘에 비중이 높아져서 행정소송이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그러니까 80개 지문 중에 관련된 조문이 관련된 지문이 80개 지문 중에 20개 정도의 지문이 나와. 아시겠죠? 20개 이상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지문이 굉장히 그 행정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옛날 좀 단순하게 그냥 딱딱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비중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A한테 면허 취소를 서울지방청장이 했어. 음주운전했다. A가 여기에 대해 취소 심판을 제기했는데 예를 들어 상심위가 음주운전한 게 맞다라고 기각 재결을 내렸어. 그러면 이때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면허 취소라는 이 원처분, 바로 원처분이 처분이죠. 그리고 이 재결을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이 등이잖아. 그래서 처분과 재결 모두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그렇죠? 왜냐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소법은 처분과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둘 다 만약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원처분 취소소송과 재결 취소소송 둘 다 제기했을 때 원처분 취소소송 맡은 법원에서는 A가 소송 주장을 잘못해가지고 왜냐면 자백의 구성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증거 제출이나 이런 걸 잘못해서 음주운전 한 게 맞음으로 면허 취소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기각 판결이 나오는데 기각 재결 취소소송에서는 A가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잘해서 음주운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 했다라고 판단해서 한 기각 재결은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 나오면 상호 모순 저촉되는 판결이 나오잖아.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판결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판결의 혼선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과 재결이 이렇게 동시에 등장한 경우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원처분주의.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소외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주의에 따라 하고 예외 재결주의 일단 예외만 볼게요. 예외는 재결주의인데 재결주의는 뭐냐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에요. 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은 원처분 취소소송 제기하면은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재결주의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허용되는 건데 재결주의는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고 원처분은 소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재결주의를 개별법이 채택하고 있는데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했다 법원은 각하해 버립니다.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 감사원, 요 두 가지. 감사원의 재심 판정, 노동위원회의 어떤 판정, 이런 것들은 이제 재결만 재결주의이기 때문에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라는 재결이나 감사원의 재심이 판정이라는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고 원처분은 소외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외워두시면 돼. 원처분주의, 이게 원칙인데. 이게 바로 행소법 19조. 우리나라 행소법 19조에 따르면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있을 때 소외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럼 뭐냐 19조는. 바로 원처분과 재결 모두 소외 대상이다. 원처분도 소외 대상이고 재결도 뭐의 소외 대상이다. 단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처분과 재결 모두 소외 대상이지만 단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고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없으면은 재결 취소소송,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한마디로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재결의 위법은 재결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투는데
재결의 재결의 소외 대상이 되려면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 지도수적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뭐냐? 당연히 뭐예요? 원처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결만의 고의한 위법을 의미하겠죠. 고유한 위법, 고유라는 게 바로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만의 고유한 위법을 의미하잖아. 그럼 재결만의 고유한 위법이 뭐냐? 일단 재결의 종류로 각하 재결, 심판청구 요건 미비했다고, 본안 재결로서 인용 재결로 이제 취소 재결. 변경 명령 재결, 그다음에 기각 재결이 있죠. 그리고 재결에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아, 재결의 내용상 하자. 네. 참고로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이 내렸는데 재결을 행심위가 내렸어야 되는데 권한 없는 동사무소 동장이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이게 바로 재결의 주체하자고. 원처분은 문서로 했는데 재결은 문서로 안 했다. 형식상 하자. 원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재결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절식상 하자. 이거는 원처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결만의 위법이 맞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재결이 어떤 종류냐 상관없이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는 재결만의 고의한 위법이 맞아요. 원처분에 존재하지 않은. 그럼 내용상 하자 관련해서 각하 재결의 내용상 하자.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심위가 90일이 지나서 제기했다고 착각해서 각하 재결 내렸다. 그럼 뭐예요? 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판단한 하자잖아. 근데 이거는 원처분인 면허 취소 처분에는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판단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 청구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은 원처분에는 존재할 수 없는 재결만의 고의한 위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으니까 각가 재결의 내용상 하자는 재결의 고의한 위법에 해당해. 근데 취소 재결, 취소 재결도 재결의 고의한 위법에 해당해. 단 제3자요. 판례는 복효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의 행심위가 취소 재결 내렸어. 그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취소 재결에 위법이 있다 한들 취소 재결 취소 수정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 왜? 아니 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데 왜 취소 재결 내려서 다시 저를 운전할 수 있겠어요라고 하면서 수정 제기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럴 때는 국민이 수정 제기를 안 해요.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다 한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서울시장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쓸데없는 서울시 돈 되게 많아요. 세금 많이 걸어서 아시겠죠? 그러면 좀 어려우신 청년들 아마도 이제 알바를 해야만 그 학원을 다니면서 독서실을 끊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월 1년 정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1년이나 2년 정도 2년까지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1년에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서울시가 그 정도 능력이 되거든, 사실은. 아시겠죠? 그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 쓰일 것 같아? 그런 분들이 한 몇 명이나 있을까? 청년 중에. 만 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지급하면 서울시 만 명 지급하면 뭐야? 100억이야, 한 달에. 그럼 1200억 정도인데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뭐예요? 거의 한 50, 60조 되거든요. 50, 60조인데 1200억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1200억 쓸데없는데 뭐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이상한 거 만들지 않고 세비 둥둥성 이런 거 안 만들고 보도블럭 괜히 뒤집지 않고 이렇게만 하면 1200억 금방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 안 쓰면은 실제로 공무원 이 조직에서 괜히 무슨 축제 한다고 하거나 이런 것 시민단체, 이상한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이런 것만 없으면은, 진짜 돈이 필요한 청년들이나, 진짜 가난하신 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의 어떤 선진국 대열에는 왔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서울시가 A라는 이제 불우한 청년분들한테 월 100만 원씩 청년수당 지급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 월 1년씩 1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이분이 이제 1년 동안은 적어도 뭐예요? 알바 안 하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회의 공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관련 없는 어버이 연합이라는 이상한 단체, 엄마 부대던 이런 이상한 단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당연히 행심위는 자 어버이 연합이 침해받은 권리가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아니 청년한테 돈 지급한다고 어버이 연합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어? 배가 아파? 소화제 먹어야지 배가 아파.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인 적격 법률상 이익 없으니까 각하 재결 내렸어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행심위도 취소 재결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효화시켰어. 그럼 이때 이 취소 재결에 하자는 뭐예요? 원처분이 청년수당 지급 결정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청구인 적격을 잘못 판단했다는 하자잖아. 그럼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A가 원처분은 자기한테 유리한데 이 취소 재결에 의해서 자신의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익이 침해됐으니까 이 취소 재결을 소유 대상으로 취소 수당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의 균등을 진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의 어떤 교육도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의 이제 초등고등학교. 젊은 분들이 왜 애를 안 낳냐. 저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때는요, 가난에, 그러니까 저희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고대법대 나왔는데, 고대법대가 법대 중에서는 서울대법대 다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학력고사 제 점수가 서울대 불문학과 이상은 갈 수 있었고 고대법대랑 서울대 불문학과 중에 이제 고대법대를 선택한 거예요. 사법고시 보려고. 근데 간단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고대법대에 저 동기들 중에 강남 출신들이 많았냐? 아니요. 강남 출신도 한 20명, 300명 중에 20명밖에 없고 전국에서 지방 애들이 지방에서 난다고 긴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한 8년 정도 지났어. 제 이제 군대 갔다고 사법고시 붙고 후배들 수사 주는데 저희 법대에 200명이 강남 출신이고 거의 대부분 제 학회 후배들은 뭐예요? 한영 외고 출신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 제도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옛날에는 진짜 교육 그러니까 과외든 뭐 이런 거 안 받고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학력고사 한 번만 잘 보면 좋은 대학. 지금은 그게 안 된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그런 거 모르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된대.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회의 불균등이에요, 이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계속 교육을 더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직업을, 의사나 뭐 이런 걸 좋은 직업 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부가 세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 굉장히 실망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을 해도 마땅한 거. 본인이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로 기회를 균등한 사회를 만들었냐. 오히려 더 차별적인 사회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아니야. 기회의 균등. 에이씨, 어디 캔.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그런 분 없긴 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본인이 얘기했으면 지키지 않아도 좋은데,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약속.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야지. 악화는 시키지 말았어야지. 근데 너무 악화됐어. 더 악화됐어. 지금 옛날보다. 어떤 기회가 균등하지 않게 더 뭐예요. 빈부의 격차는 더 늘어났고. 아시겠죠? 그래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각재결의 내용상 하자는 당연히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아니에요. 왜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제기했는데 행심위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음주운전한 게 맞다라고 기각재결 내렸어. 근데 이 사람은 원처분도 음주운전 안 했는데 음주운전했다라고 잘못 판단했다라고 주장하고 재결도 음주운전 안 했는데 음주운전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그럼 원처분에 하자도 음주운전 안 했는데 음주운전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고 재결에 하자도 뭐예요? 음주운전 안 했는데 음주운전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니까 원처분에 하자와 재결에 하자가 동일하잖아.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는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둘 다 소외 대상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다. 요건 이제 요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변경 재결이나 변경 명령 재결의 내용상 하자는 재결의 고연이 법이 아니므로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 A가 공무원인데 B라는 징계권자가 3월 2일 날 파면 처분 뇌물 먹었다고 파면 처분했어. 근데 A는 자기는 뇌물 먹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파면 처분이 위법한 거야. 근데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공무원, 세금,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취소 소송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필요도 전치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특별행정심판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어. 이게 이제 행정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근데 소청심사위원회가 보니까 뇌물을 먹긴 먹은 것 같은데 뭐 10만 원밖에 안 먹었어. 파면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가 7월 3일 날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어. 정직 3개월 변경 재결. 뇌물을 먹긴 먹었는데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파면은 너무 과도해서 비례원칙 위반이니까 정직 3개월로 변경 재결 내린 거야. 근데 여전히 A는 자기는 뇌물 안 먹었으니까 정직 3개월로 변경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원처분의 하자로 A가 주장한 건 뇌물 안 먹었는데 뇌물 먹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고, 지금 이 변경 재결의 내용상 하자도 뇌물 안 먹었는데 뇌물 먹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처분의 하자와 재결의 하자가 뭐예요? 동일한 하자지 재결만의 고유한이 법이 없잖아. 그러므로 이때 소외 대상은 변경되고 남은, 그러니까 이때 취소소송 얘기할 때 소외 대상은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인 3월 2일자 정직 3개월. 이게 소외 대상입니다. 헷갈리시죠? 어? 변경되고 나면 원처분. 원처분이니까 파면 처분 아닙니까? 라고 아니에요. 지금 7월 3일날 정직 3개월 변경 재결은 3월 2일자 파면 중 파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남아있는 3개월은 3월 2일날 내린 걸로 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은 변경 재결이나 변경 명령 재결 소외 대상은 변경되고 나면 원처분이기 때문에 날짜는 원처분 날짜 그대로 오고 처분의 이름은 변경재결이나 변경명령재결에서의 이름.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소외 대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3월 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이란 원처분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문제점. 원처분과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다 같이 항고 수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수동의 대상으로 하면 판결의 모순 조촉이나 수동 경제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하게 수동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바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해 다 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 수등을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 수등에서는 재결의 고의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재결주의란 원처분에 대해서는 수동 제기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소법의 규정. 행소법 19조 38조는 원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하여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지 재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할 수 없고 재결 자체의 고의한 위법을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하나도록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재결 자체의 고의한 하자.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는데 원처분주의에서 재결 자체의 고의한 위법이라면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흠을 말한다. 재결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재결이든 원처분에 존재하지 않는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면 재결이 소송 대상이 됩니다. 내용상 위법.
각하제결의 내용상 하자는 제결의 고연하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각제결. 원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제결에 대하여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제결의 고연이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취소제결. 통상의 경우는 취소제결에 대하여 처분 상대방은 행정심판 청구 목적을 달성함으로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행심위가 취소제결 내리면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됐으니까 굳이 취소제결에 위법이 있더라도 소송제결 이유가 없어요. 불복할 이유는 없으나 다만 제3자의적 행정이 청년수당 지급 결정에 대해서 어버이 연합이 제기한 이런 경우에는 취소제결에 의해서 원처분이 취소 변경되어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3자의적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취소제결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권리구제단이 된다. 제결의 고연의 법을 인정한다는 거죠. 일부 인용제결과 변경제결. 그 밑에 있는 걸 읽어보실 필요 없고 판례만 볼게요. 판례는 1개월 감봉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그러니까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소청 결정, 그러니까 재결 자체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처분 상대방은 징계권자를 항고소송 피고로 하고 소청 결정에 의해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인 견책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일설과 동일한 입장으로 변경이나 변경 명령 제결 시 내용상 하자는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아니니까 원처분 주의에 따라 원처분, 바로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라는 입장이에요. 알겠죠? 적극적 변경 재결도 똑같은 얘기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행정소통법 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의 효과. 만약 재결에 대한 고의한 위법 없이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럴 때 법원이 어떻게 되는가?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는지는 재결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뭐야? 본안 심리 대상이니까 재결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없다. 위법이란 소송물이 인정 안 되니까 기각 판결 내려야 된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 내려야 된다는 게 다수의 판례예요. 그래서 밑에 주신 거 보시면 재결 자체의 위법 여부는 재결 취소 소송의 소송물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없으면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통소가 판례가 타당합니다. 원점주의에 대한 예외, 재결주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재결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 된다. 됐습니다. 그럼 재결주의가 채택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재심 판정. 재심의 판정. 요건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고 원처분은 소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동그라미 3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재결주의인지 아닙니다. 원점주의예요. 재결만 소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없으면 원점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토지수용소송에서 재결주의. 이것도 원점주의입니다. 그래서 재결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결주의는 딱 1번, 2번만 있고 3번 교소위의 어떤 소청 결정이나 토지수용소송에서의 어떤 소송은 원점주의가 원칙이고 재결주의가 재결주의가 아니므로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 되지 못해요. 재정적에 대한 중요 판례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협의 소입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